자, 첫 번째 이슈는 한국 기업 평가가 신뢰도 1위에 올랐다는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 올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 기업 평가가 제34회 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 SRE에서 신뢰도 1위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신뢰도 1위에 뽑혔는데요. 반면 지난해 레고랜드 여파로 3위를 차지했던 한국 신용평가는 올해 역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네. 이 올해로 34회째를 맞이하는 SRE는 크레딧 애널리스트 등 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데일리의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입니다. 마케팅센터는 매년 회사채 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국내 신용평가사의 신뢰 수준과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는 정기조사를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SRE는 증권, 자산운용, 은행, 보험, 연기금, 공제회 등 각 분야의 회사채 분석과 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약 39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신용평가사 3개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3개가 있는 거죠? 네,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이렇게 3가지 신평사가 있습니다. 네. 네, 한국기업평가는 크레딧 전문가들로부터 기업의 상황이 바뀌면 차입금 변화 등에 대한 업데이트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잘 한 것 같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기평은 이번 SRE에서 평가사별 등급 신뢰도 3.8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등급 신뢰도에서 나이스 신용평가는 3.72점, 한국신용평가는 3.68점을 받았습니다. 이게 3.86, 3.72, 3.68,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기서 보시면 네. 저 상황이 일단 3.86이 가장 높은 건데 이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계속 한국 기업 평가가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좀 기업 평가나 등급 변동에 있어서 관리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의미 있게 볼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이 꼴찌 타이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 신용평가는 연구보고서 만족도에서는 1등을 차지했는데요. 이 세미나와 연구보고서 부문 만족도의 1위에 오른 것은 기업의 신용평가라는 이 신용평가사의 본업보다는 보고서나 서비스와 같은 것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일단 좀 꼴찌라는 표현이 되게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3개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대상에서 1, 2, 3위의 의미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아마 이런 부분이 불만으로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3사의 평균 신뢰도는 처음으로 4점을 넘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3점대를 기록해 왔었는데요. 이번 34회 SRE에서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설문에서 3.93점보다 올해 0.08점 상승하면서 4.01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신용평가사들이 수행하는 신용평가는 특정 채권이나 채무를 발행한 기업이 만기까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이를 신용등급화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신용평가사들은 실적이나 재무 상태 등을 분석하고 기업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RE는 이 기업을 평가하는 신용평가사들을 언론사가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SRE를 통해서 신평사에 대한 꾸준한 시장 감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신평사들이 개선 노력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신용평가 업계의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신용평가사들은 기업을 분석하고 평가를 하는데 이 신용평가사를 SRE가 평가를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크레딧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에서 신용등급의 흐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올해 신용등급 변경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올해 3사 평균 등급 상하향 배율이 0.53배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말은 신용등급이 올라간 기업보다 내려간 기업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뭐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용등급은 경기에 비해서 후행적인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네. 단순하게 보면 지난해 경기가 안 좋았던 게 올해 기업들의 신용등급 하향으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크레딧 전문가들은 고금리 지속으로 인해서 재무 부담이 커진 기업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더 가파르게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인 2024년이나 2025년에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등급 하향도 더 가파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번 설문 결과에 따르면 신용등급 조정이 추가로 더 일어나야 한다고 보는 시선이 우세했고요. 네. 금리 인상에 따른 어음 부도율 상승 또는 금융기관 연체율 등이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시장의 고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이번 설문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올해 이제 고금리 장기화 가장 큰 문제가 됐었는데 자 이것만큼이나 좀 문제가 됐던 것이 뭐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부동산 PF 문제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네, 이에 대한 우려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설문에서 크레딧 전문가들은 이 국내 크레딧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 요인 중 부동산 PF 문제가 가장 위험도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크레딧 전문가들은 이 PF 사태 이후 부실화 리스크가 향후 1년에서 3년 이내에 현실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최근 고금리 긴축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 부담에 대한 리스크도 커졌는데요. 부동산 PF 문제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 크레딧 시장의 약세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네, 따라서 크레딧 시장에서 주요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이 부동산 PF 문제가 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SRE에 참여한 자문위원들은 부동산 PF와 관련해서 내년 총선 이후에는 고금리 상황이나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 리스크와 관련해 신용평가사들의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기업들을 평가하는 신용평가사들을 평가를 해본 결과 알아봤습니다.